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이미 정치 만능주의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이제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총선 앞두고 더 뒤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 체제 개편은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하고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전 그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춘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 지방경시대 개편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행정절차, 입법절차 그런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지방 주민들의 동의, 여기서는 이제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경기도의회 또 서울시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미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하겠다. 국회에서 특별법 정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까? 지금 뭐 국회의 의석구조를 볼 때나 의석구조를 떠나서라도 어느 당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 수도권 서울 집중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인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성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무책임한 얘기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이나 일부 국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하고 말 이런 상황이 돼 지금 바로 이 상황 멈춰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난 1년 넘게 추진해왔던 지방정 체제 개편하고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해서 아무 차질 없이 구, 기초의회, 그 다음에 시, 광역의회 동의를 다 완전하게 받아내고 지금 정부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내서 지금 입법적이 곧 국무회의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이런 참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포퓰리즘을 퇴출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공포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지방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나름대로 연구도 해왔고 방안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일단은 과거 국회였을 때도 이 문제를 다뤘던 일이 있고 지난번에 유정복닷컴 체계도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행정체계가 이제 낡은 행정체계를 대표해서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것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큰 선거가 끝난 후에 아주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지 선거가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도를 특별시로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평양도 특별시였습니다. 지금 직하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수도는 수도일 뿐이지 여기 우리 특별히 붙여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도, 조금씩 내는 전북특별도, 특별공화국입니다. 이 특별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한 시기에 또 정리해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을 만들어서 공급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하고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춘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혹시 김포 서울시 그 편입과 관련한 입장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어떠한 좀 그 사전 의견 교류랄지 입장 조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아, 저 OBS 유수열 기자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뭐 특위 위원장까지 구성하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특위를 출범하고 하는데 어떻게 상반된 입장을 갖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신 어떤 이유랄까? 그거 하나 말씀 주시고 향후 만약에 특위에서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 논의를 계속 진행할 때 인천시에서 어떻게 뭐 향후 뭐 대응할지 이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걸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데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혼란만 초래하다가 국민 불신만 야기, 정치 불신만 야기시키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올바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입법 만능주의에 의해서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정치 행태를 이제는 좀,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입장에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 정치인의 양심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2시에 그 김포 김병수 시장이랑 오세훈 시장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김병수 시장이 자꾸 이제 오늘은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하려고 예정이었었는데 뭐 일정 다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보면 자꾸 그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김포시에서 자꾸 꺼내거든요. 이제 시장님 공약으로 2026년에 이제 종료를 약속했으니까 지금 사자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김포 시장은 자꾸 그거 뭐 내세우는 게 김포 그 대명 항구도시 얘기를 하고 매립지 얘기라도 자꾸 여론을 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그 입장을 좀 시장님이 김포에서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군수도 하셨고 굉장히 오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매립지나 아까 항구도시 그 김포시장의 논리가 좀 제대로 맞는지 좀 그 제가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왜냐면 이 부분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군수시장을 10년 하고 국회를 10년 한 사람입니다. 김포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김포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지 무책임한 정치적인 원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포를 사랑하는 만큼 이 문제가 더 이상 김포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나중에 정치 불신을 갖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고 그건 뭐 별개 사안이니까 여기서 제가 언급해서 혼란을 조금 초점을 나게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포시에서 그 김포시 아, 땅 안에 있는 지금은 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는요 1매 입장, 2매 입장, 3매 입장, 4매 입장인데 저 끝에 있는 4매 입장이 김포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이거하고 관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게 실현됐을 때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비현실적인 문제 논란으로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이 많았다면 찬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리는데요.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아니 뭐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입법 발언하는데 문제가 없다 할 때 찬성이나 반대되면 그거는 전제하고 다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문제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자꾸 혼란만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국가 전체를 대개조로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해야 될 일이지 단편적으로 그때그때의 포퓰리즘적인 이런 접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홍철호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김포에서 국회를 하시다가 인천시장 나오시면서 자리를 물려준 게 홍철호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홍철호 의원의 보좌관이 김병수 지금 시장이고요. 이건 시장님하고 홍철호 의원이 가장 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김포에서 친했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홍철호 의원인데 홍철호 의원하고 혹시 통화라든가 이런 그 진짜 중차대한 국가를 하고 국민을 하고 사회를 위한 문제를 무슨 뭐 협의해서 이럴 사냐 이거 당당하게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누구하고 사전에서 조율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저 경기시민 대표님인데요. 그 박정 학생님 보면 인천에 끼칠 영향은 뭐 다음 문제 조금 다음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 이거 오늘 왜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인천시장이면서 또 정치인이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를 염려하고 정치가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접지로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수도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이런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입장을 표명을 해서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김포 서울 편입론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그건 이제 이미 입법이라고 다 돼서 이제 국무회의 상대에서 처리되니까 전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충분한 검토, 논리와 명분 그리고 과정에서 하자 없이 그야말로 전 주민들의 80-90%의 동의,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완전한 동의,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죠. 네, 몇 분 기자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어떤 사안을 할 때, 이게 왜 그래, 왜 시장 이런 얘기를 할까? 뭐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혼란을 초래하고 정치 만능주의에, 입법 만능주의에 이렇게 젖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갈등을 부추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론을 위해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동요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국정운영과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그런 국민의힘에 또 소속되어 있는 광역단체장이자 정치인으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직 그 충족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계속 질문 시간을 좀 후퇴하시긴 했는데 저도 김포 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논리로서 주장하고 있는 게 김포 시가 서울시에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냥 뭐 그동안 계속 지금까지는 후퇴하시긴 했지만 그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전혀 그와 관계없이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합의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갈 얘기지 이거하고는 결부를 시킬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그걸 무슨 결부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